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두기 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아침에 환하게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저희 후배들한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반차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빨리 휴가를 가셔야 된다. 빨리 휴가 가셔라 하면서 직접 휴가지까지 저를 데려다 주기까지 하면서, 사실 오늘 제가 그 스튜디오에 가서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뒤늦게 녹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어폰으로 한번 촬영을 해서 녹화가 되는 줄 알아, 녹음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미 30분 이상 시간이 날라가서 굉장히 오늘 여러분 늦게 만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음질이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스마트폰에 녹음을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질이 울린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장 한마디. 사우디를 가긴 가는구나. 오늘 핵심은 뭐냐면 유가가 폭락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럼 또 하나, 8.8%를 시장이 과연 견딜까?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 굉장히 재미난 시장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유가가 떨어진 건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뉴스에서는 그런 언급을 안 하지만 사실은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는 거, 이 부분이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근데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원자재 가격이 모두 하락했어요. 이거는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럼 한국 주식시장 오늘 뜨나? 한국한테 되게 좋은 뉴스지. 왜냐하면 무역수지 적자가 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수출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수출은 잘 됐지만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난 건데, 한국에는 나쁜 뉴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내려가는 것, 한국에는 나쁜 뉴스가 아니죠. 한국은 원자재가 나는 나라가 아니고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수출해서 파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떨어지는 거는 좋은 뉴스가 되겠죠. 네. 왜냐하면 가격 정가를 안 시켜도 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아직 요 정도 떨어진 걸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의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WTI의 넥라인은 98달러라고 했는데 95달러까지 무려 8%가 주가 하락, 가격이 하락했고요. 브렌트유도 100달러 중반 이상의 가격이었었는데 99달러까지 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만 떨어졌나요? 구리도 4.5%가 떨어지면서 7,300대, 그 다음에 가솔린도 6.6%나 떨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유들도 모두 많이 빠졌는데 소매 5.2, 옥수수 6.7, 대두 3.6% 빠졌고, 니켈도 2.5%, 팔라듐 6.8, 알루미늄 0.63, 백금 3.9%, 원자재 가격들이 모두 상당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도 4.5%가 빠지면서 2만 달러 깨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비트에 대한 저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아직 겨울은 왔고, 그러나 혹한이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가장 취약한 자산군이 크립토 자산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자산이라든가 다른 자산들은 이자를 줘요. 뭐 채권도 이자를 주고,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자를 주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죠. 캐시플로우가 우리한테 있는데, 크립토는 크립토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취약한 자산이 될 거라는 거죠.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답이 안 나온다는 느낌을 투자자들이, 그쪽 투자자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금리 상승기에 그 약세 자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동일한 저의 생각이고요. 자, 유가 폭락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유가 폭락 원인은 뭐냐면 중국이 코로나가 다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는 얘네 제로 코로나 계속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 마감을 계속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로 코로나성을 띈 위드 코로나예요. 분명히 우리가 제로 코로나 제대로 할 때 상하이에서 보셨잖아요. 완벽한 셧다운이에요. 그게 제로 코로나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제로 코로나 아니다. 근데 서구의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국이 저렇게 돼가지고 또 경제 활동성이 좀 떨어지면 석유 덜 쓰겠네,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유럽도 경기 침체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죠. 심지어 이제 오늘 장중에 1:1 패러티, 달러와 유로의 1:1 등가가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뭐 약간 유로가 튀긴 했습니다만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유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옛날에 유로화가 달러 대비 한 30%나 강세였었어요. 그때 석유를 들고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과 지금 석유를 들고 와서 무엇인가 하는 것,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국 같은 경우도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벨리 영국은행 총재가 아, 이제 금리를 올린다, 또 올릴 것이다. 그리고 25BP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침체를 지금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침체가 과연 석유 사용량을 늘리겠느냐. 그리고 달러로 결제되는 석유 가격이 얼마나 유럽에 충격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CPI가 이번에 어마무시하게 나올 거거든요. CPI가 8.8%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더 금리를 인상할 건데 어떡하지? 하는 것도 유가 하락에 작용을 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EIA라는 기구가 한 이야기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7월 가솔린 수요 전망이 하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크죠? 이게 굉장히 큽니다. 가솔린 가격이 얼마 떨어졌다고요? 네, 가솔린 가격이 6.67%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WTI는 8%대의 큰 폭의 폭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향후에 이런 수요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8% 떨어졌다?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위기가 이제 유가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게다가 바이든도 사우디를 간다고 하니, 그동안에 유가에 롱 베팅을 했던 애들이 돈을 빼고, 그리고 숏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과감하게 유가에 뛰어든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8% 떨어지는 게 해석이 되는 거죠. 수급 세력들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CPI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CPI가 8.8%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 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 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6월 CPI는 높겠지만 지난 수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인플레이션 빵 터질 때, CPI 빵 터질 때도 대변인이 나와서 한마디 했었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톤으로. 그러고 나서 진짜 CPI 빵 터졌죠. 인플레이션 빵빵 터지고. 백악관 대변인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은 내일 8.8% 상당히 높게 나올 건데, 지난 수치다라고 그랬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면 피크아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내일, 미국 날짜로 내일 수요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밤늦게 알게 될 미국 CPI가 8.8% 나왔을 때 시장이 충격을 받느냐, 이거를 해소할 것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내일 굉장히 재미난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그래, 피크아웃이야라고 생각한다면, 피크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 대응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우리가 피크아웃 되고 나서 흐름을 잘 알고 있죠. 다양한 측면에서. 그러면 저는 사실은 9월 달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하는 게 최근에 좀 짜증이었어요. 짜증 나는 거야. 9월 달이라니. 왜? 지금 분위기 보니까 모든 것들이 꺾이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지점이 9월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6월 달, 7월 달 75p를 올렸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시작돼서 우리 눈앞에 포착이 되는 때는 9월쯤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준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50bp 또는 그 다음부터는 베이비 스텝이야라고 확인을 해주면 시장 그때부터는 편안하게 조금 반응할 거예요. 지금처럼 자이언트 스텝 빡빡하니까 깜짝깜짝 놀란 거죠. 자, 보세요. 5월 달에 미국 시장이 랠리를 뽑았지 않습니까? 월초 이후 월말에 떨어진 게 없었어요. 왜? 이제 그냥 50bp 할건 그거 다 받아 녹였었거든. 근데 왜 6월 달에 발작이 났죠? 75bp 했으니까 발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7월 달에도 75bp 할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발작은 그렇게 크지 않을 상황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다시 75bp가 아니고 50bp 또는 25bp의 베이비 스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생각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편한 대로 지르는 거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변수는 기업 실적이에요. 기업 실적의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실적이 정말 꺾여진다면 50bp 아니라 25bp를 내려도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변수는 뭐냐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향됐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좀 하향됐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대체적으로 평타만 쳐줘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다. 이것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펩시코가 이제 실적 발표 시점이 시작이 됐는데, 펩시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가 시장 예상보다 좋았어요. 실적도 하향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연간 전망도 좋습니다. 상향을 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빅테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빅테크들에게 만들어진 변수는 달러 강세가 있습니다. 달러, 자, 유튜브, 구글,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이거 어디서 장사 많이 합니까? 미국에서 장사 많이 하죠. 근데 어디서 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일본이나 이런 데 장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달러 강세된 걸 그대로 환율 반영시키면서 가격을 무조건 올려서 이걸 팔 수 있을까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갑자기 막 20, 30%씩 올릴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달러 환산 자기네 수익은 해외 쪽에서 벌어들여오는 수익은 어떻게 되나? 떨어진다. 이것도 변수예요. 빅테크들의 실적은 달러 환산 실적이 좀 약화될 건데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나고 큰 변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적 하향이 됐는데 그걸 얼마나 충족할 것이냐 여부. 또 하나는 달러 환산의 빅테크들의 달러 환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연준은 어쨌든 쉽게 물러서지 않고 계속 현재 예상하고 있는 자자 빅 베베 이거를 할 것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걸 유지할 것 같은데 토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오늘 이걸 확인해 주었는데요. 연준의 최선 정책은 경제 성장이 약한 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인앤스탑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에 경제가 약한 달이 있을 때 누군가 다시 완화했다. 이는 아마도 올바른 정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기가 좀 나쁘면은 베이비 스텝 또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다음 인플레이션 심하면 그때는 대응한다고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책을 간다면 정책 통일성이 없고 인플레이션 제대로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제 연준이 어제는 1% 100bp의 금리 인상 아닐 것이라는 흐름들을 확인해 주셨고 오늘 리치먼드는 네, 그냥 우리 스텝대로 갈 것이다 라는 걸 다시 명토받고 있는 그런 흐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그 주택시장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 취소 비율이 팬데믹 이후 최고라고 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캐스터실러 가격지수를 보면 그다지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연율로 환산했을 때 0.2%가 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안 떨어지나 했는데 지금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연말쯤 되면 주택가격 관련, 주택지표 관련 이런 것들이 우아하향하는 것들을 연말께 보면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9월달쯤 되면 그 기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왜 이게 중요한가요?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아보면 하나는 뭐? 네, 유가죠. 또 하나는 뭐? 집값이죠. 렌트비용. 이게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중요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확실히 인플레이션 좀 꺾이는구나. 그러면 편하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대략 9월달 이후 연말 뭐 이 사이가 아닐까 주택 관련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미 자영업자의 6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89.5가 나왔는데요. 2013년 이후 최저치고요. 48년 평균 98에도 상당히 못 미치고 전월 93에도 못 미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달러 유로가 1:1 패러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달러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고요. 유로화 대비는 소폭 올랐습니다만은 지금 엔 대비 위에 그다음에 그 다른 통화 대비로는 그렇게 강세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원화는 1310원에서 1306원 39전으로 바뀌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은 이게 음성이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나 저의 휴가로 인해서 장이 오른다면 진짜 좋겠는데 아니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이겠지. 근데 만약에 진짜 1.5% 이상 올랐다 그러면은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박정은 박사님하고의 대담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10시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마도 한국은행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생각이 됐고요.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제 박정은 박사님하고의 대담
50분짜리 대단 길긴 합니다만 꼭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